하나, 둘, 셋, 넷. 좋아. 여섯, 일곱, 넷. 안녕하세요. 안 됩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운동을 해볼 건 바로 푸시업부터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스쿼트를 해볼 텐데요. 전 모든 운동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안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보고 있나요, 경대? 자, 제 운동 모습 확인해보시죠. 이렇게 안되는 되는 운동을 하지 않아요. 항상 안되는 안되는 운동만 하죠. 방금 제가 덤벨을 이렇게 들었는데 들면 안돼요. 안되는 운동을 성공하는게 아니라 운동을 실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고 따라하세요. 네, 방금 기술은 오징어 대기 기술인데요. 안대가 가장 좋아하는 기술이에요. 몸에 힘을 쫙 빼서 이완과 수축을 하지 않아요. 그냥 빼는 거예요. 그냥 몸을 오징어처럼 그냥 흐느적거리면 어느 정도 몸에 있는 칼로리가 나올 리가 없죠. 세트를 올려볼게요. 안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. 렛츠고. 방금 보여준 기술은 매달리기인데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. 몸에 이완과 수축을 푸는 거죠. 자, 오늘의 마지막입니다. 덤벨 들기. 자, 지금 여러분들은 안대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. 경대 보고 있나? 방금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바벨이 움직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움직였어요. 왜냐면 잘 안 되니까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세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세트는 맥도날드 세트가 맛있다고 생각이 드네요. 하루에 보통 이렇게 세트를 하다 보면 빅맥 세트라든가 뭐 KFC 세트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안대는 뭘 해도 안 되는 것이 목적이라.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운동은 여러분들 사람을 지치게 아프게 병들게 하지만 저 안대는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걸 그대로 해보겠습니다. 자, 다음 운동에 봬요. 좋아요.